조금은 이제 처음부터 제가 평소에 옷을 좋아해서 옷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옷의 마음을 놓다라는 제목하에 작품을 했어요. 근데 몇 년 지나고 또 너무 옷이라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제목을 마음을 놓다라는 타이틀을 하는데 이제 여전히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옷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행복했었던 시간, 아름다웠었던 그 순간을 이 여인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옷의 패턴에 그 행복했었던 포인트를 담아낸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양 하나하나가 이 여인의 어떤 여인과 이제 같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자 세화의 대화 내용 중에 아름답고 행복했었던 그 순간의 이야기, 뭐 때로는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추억을 회상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옷에 제가 이제 가장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사랑하는 블라우스에 있는 패턴의 한 부분이에요. 열정적인 붉은색과 가장 이상적인 푸른색의 비대칭 보색 대비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라서 보면은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느낌이 오지요. 그래서 이제 어느 패턴은 그렇지만 이 여인의 표정에서는 뭐라 그럴까, 서늘한 아름다움, 차분하고 이성적인 아름다움, 세련미,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차도녀,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이미지와 이거 붉은 보색 대비의 강렬한 느낌과의 대비를 지은 작품입니다.